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 기업들은 국경과 관계없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세계 곳곳에 있는 소비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친구나 지인들과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시장 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기업 간 경쟁 속에서 꿋꿋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대한민국 토종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전 세계 수출국 중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국가 등입니다. 최근 세계가 K컬처의 모든 것에 주목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선박 외에도 우리나라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도 큰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의 해외 소비자는 우리나라 제품을 여러 유통 방식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 방식도 그중 하나인데요. 네, 직접 판매라는 사업 및 유통 방식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역사가 100년이 넘는 꽤 오랜 사업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미국에서 1960년대 어떤 기업이 나타나면서 이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고 지금은 큰 규모의 시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매는 상품을 사용해본 소비자가 그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다른 소비자에게 소개함으로써 판매망을 확충해가는 유통 방식을 뜻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7월에 우리나라의 직접 판매 산업에 대한 통계치를 발표를 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작년에 우리나라의 직접 판매 시장 규모는 약 5조 4천억 원을 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고 지난 몇 년 동안 약간의 정체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다시 또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직접 판매 기업 중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있습니다. 2009년 창립 후 2010년 미국을 시작으로 직접 판매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해외에 26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저희 회사 글로벌 마케팅 전략은 국내와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제품 싸게 판다는 기본적 전략이고요. 직접 판매는 구전 마케팅이 기본이므로 품질과 가격이 뒷받침된다면 어느 나라에서도 통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직접 판매 방식으로 국내 최초로 해외 시장 개척에 성공하여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글로벌 매출은 2조 2천억 원을 기록했고 전 세계에 약 1,500만 명의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3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 2022년에는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탑10에 진입했습니다. 23개 성, 5개의 자치구, 4개의 직할시, 2개의 특별행정구로 이루어진 대륙의 국가, 다양한 문화와 민족을 가진 나라 중국. 중국은 국내외 많은 기업이 진출하고 싶은 기회의 땅입니다.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률과 세계 2위 수준 인구로 인해 풍부한 내수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진출에 가속 페달을 밟을 만한 요소입니다. 국내 많은 기업이 중국 시장에 도전했지만 난공불락 만리장성의 벽을 넘지 못하고 철수했는데요. 자국 기업을 우선시하는 소비 문화나 중국 정부의 각종 규제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실제로 많이 성장을 했고 많은 사업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 기업들의 제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의 상대적인 비교 우위가 없어지거나 많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점이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상 어떤 정치적인 규제라든지 또는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런 점들도 또 하나의 요소이고 특히 최근 들어서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점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통계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30개 주요 기업의 중국 매출 비중은 현지 수요 부진 등의 원인으로 지속적인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 산동성 동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 연태시입니다. 이 기업은 중국 현지화 전략을 펼쳐 성공적으로 중국 시장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연태시는 산동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동성은 한국과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물류 부분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한 연태시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저희 기업은 한중산업단지에서 연태시의 첫 번째 투자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연태시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연태시는 중국 내 경제종합능력 우수도시로서 풍부한 자원과 선진화된 기계, 정보통신, 자동차, 조선산업 등 동아시아 지역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곳입니다. 국내 글로벌 기업은 이런 환경 속에서 한중산업을 위한 기업단지를 조성하고 중국을 이해한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연태시에 진출했는데요. 이 기업은 중국 산동성 상무부 심사를 통과하여 연태시에서는 유일하게 다국적 기업, 지역 본부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2022년에는 산동성 상무청에서 선정한 중국 전자상거래 중점 육성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연태시에서 시작한 사업은 중국 전역으로 확장했고 산동, 북경, 길림, 하남, 상해 등 현재 중국 내 총 10개 분공사를 세우고 중국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현재까지 200만여 명의 회원, 2020년 4월 영업 시작으로 연간 4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진출 이래 누적 매출 약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한국 본사와 협력 관계에 있던 일부 협력사들이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였고 이로 인해 더욱 우수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중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의 주요 협력사, 칫솔 전문 업체입니다. 기업의 핵심 전략인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실현되는 국내 생산 공장인데요. 20년간 한결같이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제품을 생산한 결과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KS 규정보다 훨씬 강도 높은 품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본래 이 협력사는 품질은 자신 있었지만 판로 확보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을 만나고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칫솔 제품은 10년이 넘는 동안 개당 99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1초 칫솔로 불리우며 연간 3,700만 개 이상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로써 저희 회사와 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맺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의 또 다른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동반 성장입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희망하는 국내 중소협력업체들에게 중국 진출 기회를 제공했고 이에 7개 협력사가 합작으로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에서 본격적인 생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본사의 해외 진출 권유로 기회를 잡은 협력사는 중국에서도 절대 품질을 인정받았는데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칫솔이 산동성으로부터 고품질 제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산동성 고품질 제품 인증 제도는 우량 품질 브랜드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동반 진출해서 현재 한국 포함 27개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동성 엔타이시의 공장 설립이 되어 현지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고 특히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등 중국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많은 중국 소비자들이 기업의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연태시에 사는 소비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개인 라이프와 건강이 중요시되는 시대.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는데요. 이분도 일상생활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大家好,我是王成民,来自山东烟台。
연태시에 사는 또 다른 여성 소비자를 만났는데요.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最近对于健康方面比较关心，近期全世界范围内都在倡导健康生活，因此我当然也是不例外。这款来自于韩国的产品，我每天会吃上两包，以此来让我更加的健康。我也是通过我的朋友介绍得知了这款产品对于健康方面有很多好处。 대중명품으로 중국 소비자들을 만족시킨 결과 다양한 기관에서 제품을 인정받았습니다. 품질 신뢰보장 상품 인증을 받았으며 2020년 중국업계 10대 신용 브랜드 증명서를 획득하고 2022년 좋은 품질, 좋은 가격 모범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업은 최근 성장 탄력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R&D 센터 설립은 중국 시장 진출에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시장의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현지에 최적화된 제품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품 연구 개발이야말로 대중명품 원칙의 주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입니다. 따자하오! 중국에 진출하면서 우려도 걱정도 많았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대중 명품을 중국 시장에서도 공급하여 가자! 연태시는 기업이 이곳에서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세금 감면, 토지 입지 선정 및 행정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我们够兴趣，专门组建了中韩中心。 考上去啊，全程服务，解决了项目发展过程中的土地选址、优惠政策、外国人啊永久居留申请、物流、疫情期间呢经销商培训等系列问题。未来啊，我们也将竭尽所能做好一切服务，全方位支持多美，不断的做大做强。 전 세계 어떤 나라 사람들이든지 품질 좋고 값싼 것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비싸고 또 좋지도 않은 거, 그거를 열심히 알리는 거, 그런 가치를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전달하는 건데 그것이 정말 싸고 좋아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환영을 하고 지속적으로 반복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야만 이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하다. 기업의 해외 진출은 중국은 물론 다른 해외 법인에서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첫 해외 진출은 2010년 미국이었는데요. 미국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으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의 탄생지이자 세계 최대의 직접 판매 시장인 미국에서 국내 직접 판매 기업 최초로 2022년 1,1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며 소비자 중심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세계에서 소비자 입맛이 제일 까다롭고 특유의 폐쇄적인 시장 분위기로 많은 국내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기업의 일본 법인은 2011년에 오픈해 현지 소비자 비율이 90% 이상, 월 평균 2,500명의 신규 회원이 등록되고 있는 등 10년 넘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 영업을 시작한 말레이시아 법인은 2022년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동남아의 맹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성, 브랜드 인지도, 시장 점유율, 사회 공헌 등을 평가한 결과 말레이시아 내 최고의 중소기업 100개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스타일이 대개는 상품이 먼저 그 나라에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출하는 나라의 숫자는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었고요. 한 나라 한 나라 진출했던 그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 본사에서 어느 나라에 뭐 들어가야 되겠다. 법인부터 설립한 것이 아니고 제품이 먼저 흘러 들어가서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 이 기업은 2023년 26번째 법인을 오픈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인당 GDP 9,530달러로 개인 소비 지출이 많고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K-POP, K-드라마, K-푸드, K-뷰티 등 세계가 K-컬처의 모든 것에 주목하고 있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도 K-POP을 향한 열풍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직접 판매 기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드라마 속 배우, 아이돌 가수의 메이크업을 보고 K-뷰티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화장품이 팔리는 곳엔 기초 화장품, 마스크팩, 색조 화장품 등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Корейская косметика очень популярна в Узбекистане, так как она очень хорошая и качественная. Она среди всех косметик на втором либо на третьем уровне. 중앙아시아국의 인기에 힘입어 창업자 박한결 회장을 비롯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지에 회원 2천여 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기업은 회원들에게 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입니다.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은 한류 문화의 인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면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요. 브런치 나봤다. 마스럽게 볼겐 탈압 주다 한발한테드. 블라슬라키 미닝 스파트 함 나르흐 비즈닝 아홀게 도그르 켈겐. 아이너스 쇼 사글럼네 티클라쉬 우춘 볼겐 마스럽라르게 볼겐 탈압 주다 함 발란리게 보이스. 미닝 필리알이 우즈베키스탄에 오칠겐.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팬데믹 상황을 비롯해 고령화 등의 현상으로 인해 웰니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우즈베키스탄으로 건너와 직접 판매 마케팅에 도전하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자연스럽게 해외 소비자들이 생겼고 한국에 대한 호감이 크고 한국어가 가능한 고려인들이 많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현지 사업을 결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기 나라는 한국을 좋아하고요.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을 좋아하니까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여기서는 강점이잖아요. 그래도 우즈벡 사람이 아닌 진짜 한국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네? 이제 발라보게 하고 만져보게 하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이제 자꾸 찾아오게끔 제가 나가서 진짜 데려오게끔 그런 방법을 이제 쓰게 된 거죠. 만 bu kosmetikasini hozir qo'limga surib ko'rganlarida shunaqa terim mayin bo'ldi va qurishlari ketdi-da, yorqinlashib ketdi. Shunaqa zo'r natija beradi, menga yoqdi. Super. 현재 기업은 지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동반 성장을 위한 퀀텀 점프를 위해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른바 엑츠 프로젝트입니다. 기업 제품, 콘텐츠, 비즈니스 노하우를 전 세계 모든 회원들에게 동시에 전달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국내 활동에서 글로벌 활동으로 순서대로 뻗는 것이 아니라 국내와 글로벌 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념입니다. 창업자가 미국, 멕시코, 브라질,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만 킬로미터, 무려 지구 세 바퀴를 돌고도 남을 거리를 다녔는데요. 전 세계 세미나를 순방하며 글로벌 회원들을 만나는 건 역시 엑츠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또 엑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리더 회원들도 해외 법인에 자발적으로 방문하여 현지에 우리나라 제품의 우수성과 비즈니스 노하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내부에 영상 중계, 제작, 촬영, 그다음에 편집, 그다음에 SNS 활용 방법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해외 글로벌에 노하우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하우를 공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래된 법인하고 현재 법인에 같이 이렇게 시스템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발생되는 그 돌발 상황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축적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공유해서 그 시스템 운영하는데 좋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팬데믹이나 팬데믹 이후에 기술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기술 트렌드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해외 회원들은 자신이 쓰고 소개하는 제품의 제조 과정을 직접 견학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생생히 알리고 있습니다. 엑츠 프로젝트는 글로벌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구 동보를 외치고 함께하는 성공을 위해 중진기구를 실행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직접 판매 산업은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판매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유통시장은 최근에 급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이 기술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고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을 바탕으로 하는 비대면 유통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직접 판매 기업들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수한 제품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만이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성공한다는 신념 하나로 시작한 기업. 아무도 성공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창업가의 원리 원칙에 대한 확신은 창업 13년 만에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뛰어넘는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접 판매에 발원 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해외 시장 개척은 중국을 거쳐 우즈베키스탄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5대양 6대주 모든 곳에서 소비자를 만나고자 하는 거대한 여정의 일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소비자도 생산자도 판매자도 다 함께 성장하는 토종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소비자 중심의 원리 원칙 경영 이념을 추구하며 직접 판매 방식으로 세계 속의 토종 한국 기업으로 우뚝 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의 미래를 기대합니다.